안녕하십니까. 이어서 9시 강원 뉴스입니다. 강원도 내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연일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어제 이어 오늘도 확진자가 벌써 600명이 넘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소식 들어봅니다. 김초롱 기자, 오늘도 역시 코로나 확산세가 꺾이질 않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지난 설 연휴 때부터 시작해 하루가 멀다 하고 최다 확진자 기록이 바뀌고 있습니다. 오늘 강원도에선 코로나19 신규 양성 확진자가 새벽 0시부터 오후 7시까지 18개 시군에서 640명이 발생했습니다. 사상 최대치입니다. 지역별로 보면 원주가 157명으로 가장 많습니다. 이어 춘천 94명, 강릉 84명 등 14개 시군에서 두 자릿수 확진자가 나왔고 나머지 시군에서 한 자릿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강원도에선 바로 어제도 확진자 636명이 나왔는데요. 어제 확진자들의 연령대를 분석해보면 20대가 22%로 가장 많고 이어 40대가 18%, 10대가 16% 등이었습니다. 전 연령대에서 비교적 고르게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다만 60대 이상 고령층과 9살 이하의 어린이들의 경우 확진자 비중이 급격하게 감소해서 각각 10% 미만의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이번 5차 대유행의 특징은 뚜렷한 신규 집단 감염 사례가 없는데도 확진자가 쏟아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오늘만 해도 벌써 확진자가 600명이 넘었는데 신규 집단 감염 사례는 아직까지 확인된 게 없습니다. 강원도는 설 연휴 인구 이동이 크게 증가한 것을 이번 확산의 주요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급격한 확산세에도 불구하고 위중증 환자나 사망자의 급증으로 이어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강원도 내 중환자 치료병상의 경우 오늘 0시를 기준으로 병상 가동률이 28.6%인데요. 가동률이 불과 보름 만에 10%포인트 정도 떨어졌습니다. 또 강원도 내 전체 확진자 가운데 재택치료 환자의 비율도 60% 정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확진자 10명 가운데 6명은 병원 입원이 필요 없는 경증이나 무증상 환자라는 얘기입니다. 이에 따라 강원도는 재택치료 환자 관리 인력을 늘리고 간이검사인 신속항원검사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춘천보도국에서 KBS 뉴스 김초롱입니다.